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레설 컴퍼니라는 게임이고, 지금 이제 유의미하게 또 동접자 수가 이제 얼리 억세스인데도 불구하고 15만 명이 넘어간 그런 게임이고, 방송에서 되게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네 명이서 이제 음성으로 할 텐데, 게임 내에서 쓰이는 이 음성 기능으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야 되게 재밌게 할수 있고요. 일단은, 보시면 되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게임이 아니고. 아주 직관성이 좋은 게임이니까. 잘 들리나? 들려? 랄프는 목소리 잘 들려. 잘 들리니? 마이크 좀 켜라, 마이크 좀.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 잘 들려. 오키도키 마이크 잘 들리고. 세아, 잘 들리냐? 예, 잘 들립니다. 나도 잘 들린다. 오케이. 저. 네 명이서 예, 하는 게임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회사 첫 출근 날이에요. 회사 첫 출근 날이고 130달러를 벌어야 됩니다. 130달러.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은 좀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이제 자원을 좀 챙기고 일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퓨터 좀 만져주시죠. 제가 컴맹이라서 잘 모릅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지금 60달러 있는데 스토어. 빨리 와갖고 춤춰요, 춤춰. 스토어. 손전등. 1번. 손전등이랑 지금 철제 사비 50% 할인인데? 손전등 3개랑 삽 하나랑 그렇게 사면 되겠다. 그러면은 30원, 30원 해가지고 60원 되니까. 아, 이런 게 있었네. 야, 랄프야, 네가 살아. 손전등 세 개랑 삽 하나랑 사. 어? 손전등 3개, 삽 하나. 삽이 지금 세일이야. 철제 삽. 어떻게 한 거야? 1번 눌러요, 1번. 근데 흔들어 잴게. 아니, 철제 삽 지금 비싼데요? 철제 삽 아까 50% 세일이던데? 손전등, 지금 다시 바뀌었어요. 아, 또 바뀌었어? 예, 손전등 3개밖에 못 구매했습니다. 철제 삽50% 할인이라고 돼 있어. 저는 안돼 있어요, 할인이라고. 형님이 철제 삽이라고 70% 좀 아, 구매해주세요. 내가 사라고? 예. 오케이. 철제 삽 샀음.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출발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기에 앞서서 좀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저희가
여기 좀 모여서 어쨌건 예 오늘 저 첫 출근 날인데 예, 보면은 이제 130달러를 우리가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130달러 벌 때까지 우리가 좀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를 하도록 합시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일단 주의사항은 손전등이 배터리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는 손전등은 꼭 필요한 때만 켜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4인 1조로 이제 움직이지만 자 둘둘 해서 자 둘둘 해서 예 나눠질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잘 들으세요. 네? 예. 예. 네. 두 명, 두 명에서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건물에.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그 수색할 수 있는 범위들 잘 저기 해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예. 소리가 좀 작다는데. 소리가 좀 작다고? 네, 개개인 소리 좀 키워주실 수 있나요? 네, 아니, 내 마이크 소리? 아니, 아니, 저희 소리가 작대요. 아 너네 소리? 너네 소리? 네네 큰 편인데? 말해봐봐 하나 둘 아 들리십니까? 어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무전기 소리라 그런가봐요? 아, 멀면은 아. 소리도 멀어져요 소리 이게 게임 내에서 인게임 마이크를 써야 돼가지고 예 이해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내 얘기 다 들었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돈 벌러 갑시다. Let's go. 출항 해주세요. 가이드 해주시죠. 자 일단 아까 우리가 저 주문했던 그 택배를 좀 받으러 가야 돼요. 예. 우클릭을 누르면은 뭔가 스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우클릭으로 이제 스캔은 오, 꾸준히 계속 해주시면 되고 새로운 뭐 생물, 새로운 물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캔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예, 우클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어? 배회 메뚜기 발견했습니다. 배회 메뚜기? 배회 메뚜기. 네. 크게 뭐 이렇게 뭐 위험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좀 기다리면 이제 오거든요. 택배요 택배. 택배고 자 각자 손전등 하나씩 챙겨주세요. 예. 네. 손전등 하나씩 챙겨주시고 자 일터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 유의해 주시고 네. 오늘 작업은 저녁 6시 안에 저녁 6시 안에 돌아오는 거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야근 수당 있나요? 야근 수당은 사실 나도 이렇게 저 일하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메인 인터런스라고 뜹니다 지금. 아 예예예 예. 메인 인터런스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도록 합시다. 짬찌 사수 만났네. 그 보니까 여기 그 사다리도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서 뭐 간데 뭐 딱히 루트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뭐 그냥 가도록 할게요. 예. 그 회사에서 전달 다 모여 보세요. 다 모여 보시고 예, 예. 여기 예. 회사에서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여기 지금 저 이 안에서 6시 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저 일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2인 예. 2인 1조로 움직일 거예요. 2인 1조로. 그래서 두 명은 예. 앞에, 두 명은 여기 이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삽을 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 예. 이렇게 조를 짜서 가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저 아 씨발 진짜 저 욕 나온다. 찍어버릴까요? 네. 미안합니다. 저기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저 미안합니다. 가시죠. 예, 가도록 할게요.
세아랑 저랑 갈게요. 오케이. 세아랑 저랑. 예. 네. 오케이. 그 삽을 갈게요. 저를 주세요. 혹시라도 오케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그 삽을 내가 쓸 테니까. 예. 네. 예? 사... G. 예. 그 G 버튼으로 삽을 주세요. 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손전등 굳이 두 명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손전등 1이 주세요. 아 손전등 1이 주시라고. 그게 뭐 어떻게 본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애초에 우리가 손전등 하나 삽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2인 삽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뭐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내 실수지만 아무튼 뭐예요 이거 거품기를 발견했습니다. 거품기예요. 아, 왜 그래? 왜? 왜? 잠깐만. 야, 저거 뭐야? 아니, 아, 저거 뭐야? 야, 일단 나와, 일단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아, 지금 뭐 괜찮아요, 지금? 저 뭐예요, 지금? 한 사람 안 나온 것 같은데? 저 피 달았어요 피. 저도 맞았습니다. 두 개 맞았습니다. 빨개졌는데? 그 아니 삽 드신 분이 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은 아니, 뭐 하세요, 다시 들어가서 지금 한 명이 지금 못 나왔죠? 죽은 것 같은데요? 어어어 잠깐만.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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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는데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안 좋거든요. 내가 죽은 것 같아요. 코트님 다리를 절고 계시는데. 코트님 다리 절 안 보이는데요? 지금 한 명이 없어요. 그죠? 먹혔나 얘한테? 얘한테 먹힌 게 아닐까요? 아니 위로 떨어진 거 시체도 없는데. 얘한테 먹힌 거 아닐까요? 이거 배를 좀 가르면 안 될까요? 아유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 내 몸이 지금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코트님 이제 보이스 갈 것 같은데 사업 저한테 주실래요? 아니 근데 예. 뭐야? 왜? 아 여기 왜? 뭐? 어? 오 씨발 뭐야? 여기 있네. 오 씨. 그 일단은 입구에다가 시체를 저희가 또 회수를 해야 되니까 작업 사고가 났으니까 이게 저기 산재 처리 받으려면은 저 시체를 회수해야 되거든요. 예, 맨 마지막에 회수하게 예, 또 보고를 또 해야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일단 내려놓으세요. 예. 내일 못 죽나요? 내려놓고 저기 저 이제 일단 좀 작업을 좀 해야죠. 3인 1조로 가시죠. 3인 1조로. 네, 아주 좋네요. 예, 3인 1조로 갈게요. 제가 앞장을 갈까요? 왜? 뭐야? 이거 다음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예. 일단 여기서 그 스캔 뜨고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손전등 있네. 여기 죽었나 보다. 손전등 챙기세요. 오케이. 예. 아, 이거 좀 죽여야 되지 않나? 아니, 어떻게 죽여요? 삽으로 때려가요. 아니, 지금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목표를 다들 잊으셨나 본데 여기 열쇠 있어요? 열쇠 주울게요 제가. 여기 나가는 문이 있다는데 여기? 빨간. 엔진! 오 뭐야? 엔진 좀, 예, 엔진 좀 주워주세요. 엔진 주워주시고 뭐 딱히 지금, 예 더 뭔가 수색할 수 있는 건 없고 지금 시간을 이 안에서는 확인을 못해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나가고 입구에다가 엔진 무거우니까 엔진 일단 세워놓고 그러고 다시 조금만 더 수색하고 나 지금 열쇠 먹었으니까 열쇠로 딸 수 있는 문이 어딘지 보고 이게 문 여기다 놓쳐. 여기로 나가죠. 파이어 넥스트 파이어 익스트? 여기로 나갈 수 있네. 예. 오 이런 게 여기다 일단 내려놓고 야 5시 58분 퇴근해야 돼. 퇴근하네. 얘기 전달할게요. 내가... 저기 퇴근해야 돼요. 5시 58분이야 6시 넘으면 안 돼요. 네. 그럼 그 입구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그 시체, 어디 있어요? 그 저 시체 아니 그 슬라임 아니 앞에 슬라임이 있는데 아니 시체 어디 있어요? 시체 시체 회수해야 되는데 시체 일로 가야 되는데 슬라임 있잖아요 여기. 아이 그럼 뚫고 들어가고요.
이거 좀 때 저기 저 때려 죽일 수 있어요? 오. 코테님 저기 가죠. 어, 어그로 저예요. 어그로 저예요. 가세요. 제가 들고 갈게. 시체 들고 갈게. 오야. 어, 죽었어 나. 아, 이거 내가 삽을 챙겨야겠는데? 아야, 내가 챙겨도 내가 챙겨. 어, 삽 챙기고 가. 삽 챙기고 가. 시체 들고 갈게요. 아, 씨 죽었네. 아, 이게 죽으니까 말을 못 하네. 존나 무서운데? 존나 웃겨.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면 저기 일단 엔진 어디야, 하나랑 신발? 뭐야 왜 이래? 시체 두... 뭐야? 왜 그래? 죽으면 말을 못해. 얘는 왜 길을 못 찾아? 됐다. 어. 찾았다. 오, 오는 거는 시체 어디 시체 어디 있어 시체? 시체 그 아니 그냥 저쪽에 있어, 저쪽에. 복귀하지 이거 뭐 시체 회수하다가 또 6시 너무 어두운데? 이용부에 오. 24원. 얘 죽으면 죽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가 되는구나. 네. 우리 목소리가 마피아, 안 들리는. 마피아. 어, 우리 목소리가 안 들리고 저쪽한테는. 네. 제가 아이고 여기 있네. 열쇠 먹고 시체 먹고. 아. 슬라임은 못 죽이는구만. 무조건 피해 다녀야 돼. 삽으로 때려지는 존재가 있고 때려지지 않는 존재가 있고 그런 거네. 어, 달리기가 안 돼. 그런 거 같아요. 어. 그 왼쪽에 스태미너 있는데. 씨발. 아, 골절. 아. 어, 뭐야, 뭔 소리야? 뭔데? 뭐야? 뭔 소리야? 뭔데? 어, 뭐야? 뭔데? 뭐야? 왜 죽었대? 뭐야? 뭐야, 씨발. 형 왜 죽었어요? 이제 괴물이 날 죽였는데. 아, 너 죽었네. 너도 일로 왔네. 아니. 아, 이게 10시 되니까 뭐 괴물 나오네. 아, 10시였어? 저녁 10시였어? 예, 네, 10시였어, 10시. 아, 얘는 뭐해? 이거 그냥, 얘는 저거 죽은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아니, 그냥 가. 나 죽은지 모를 거 아니야. 지금 1시간 뒤에 떠나네, 감성이. 인턴. 오, 뭐야. 뭐 어쩌는데? 아이 야 저기 있어 큰 괴물 있네. 방금 문 열렸을 때 큰 괴물이 있었어요. 전마도 죽었네 내가. 못 봤는데 시체, 나는. 아 그러네. 형이랑. 열렸을 때 네, 괴물 있었어 괴물. 형들 시체를 다 못 구했네. 내 시체만 구하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좀 수집품? 뭐 이렇게 아무튼 뭐 폐품을 좋아갖고 그거를 다 팔. 봐봐. 아 이렇게 됐네. 사망. 씨. 어. 그래도 29원 벌었습니다. D등급으로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그래도 29원 벌었어. 자 일단 29원. 첫날 출근 첫날에 좀 일이 생겼어 지금. 아 이게 보니까 수정등도 다 굳이 시체를 회수해올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근데 시체 그러니까 시체를 회수를 하면은 네. 그 저희가 가진 자본 중에서 마이너스 되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돈이 깎이진 지금... 않는다. 저희가 돈이 0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안 들고 와도. 아,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삽 하나랑 손전등 두 개 챙겼어. 오, 나이스. 지금 그러면은 손전등 하나만 잊어본 거죠? 네네. 오케이. 진짜 열쇠 하나. 이렇게 못 하네. 자, 그러면은 다시 리방을 하죠? 네. 리게임이에요, 리게임. 이거 출근 첫날에 지금 우리 얼마 벌어 왔어요?
29원이에요. 이거 지금 V타입 엔진 하나 24원짜리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에이, 아직 이틀 남았는데요. 아. 아이 그리고 손전등도 하나 없으니까 리게임 해가지고 삽 하나, 손전등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2인 1조 예, 한 명은 공격, 아니, 한 명은 이게... 시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아? 어 근데 다시 한다 해도 세일이 그게 똑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 네, 세일 품목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회사가 하루 만에 부도나는 거죠. 저기 손전등 두 개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다시 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행성을 다른 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예예 예, 좀 저기 근무 환경이 한번... 좀 별로네. 그냥 읽어보세요. 습함, 지형이 거침, 식물로 가득 차 있고 저희 주... 동물은 경쟁적인 생태계로 인해 공격적인 생명체가 많음. 공격적이라는데? 좀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나요? 네, 다른 데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다른 데로 봐봐요. 이게 습한 곳은 근무 조건, 환경이 별로 안 좋아. 여기 어떨까요? 볼게요. 어슈어런스. 인구는 없고 조건은 지형이 들쭉날쭉하고 풍화됐다. 생태계로 인해 영토적인 행동이 잦다.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영토적인 행동이 잦음 자체가 이제 별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없다라는 증거니까 반증이니까 갑시다. 그럼 여기로 해서 가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뭐 아까 거기 아닌가? 아니네. 지형이 다르네. 호박이 있다. 호박. 이건 못 가져갔나? 호박 있네. 삽으로 깨볼까요? 자, 저기 호기심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좀 자제해 주세요. 네. 예. 왜요? 왜 그래? 벌 있네. 저 벌 조심해야 돼. 저 뒤에 벌집 보이죠? 저거 조심해야 돼요. 저 벌집이 벌집 100원이에요. 100원. 저거 털면 안 되나요? 어? 털어보죠. 벌집 100원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 100원. 벌 오잖아. 아니 벌집 저게 100원이라는 게 안 뜨는데 나한테는? 아니 가까이 가면 떠요. 가까이 가면 우클릭하고. 그러면은 잠깐만 일로와 다시 아 좀 개인 행동하지 말고. 아 코튼이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한 명이 어그로 끌고 한 명이 저거 벌집 들고 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쟤 왜 저래 쟤? 몰라요. 아 차 맞았나봐요. 그래서 옷 갈아입어요. 오케이 아 맞으면은 피가 닳으면 옷 갈아입으면은 피가 다시 채워지나요? 그거 모르겠어요. 이런 거 같은데요? 슈트가 갈아입게 되어 있으니까. 아 자 일단 그러면은 자 저거 100원 아휴 근데 이거 벌집? 한 명이 어그로 끌고 계속... 한 명이 가지고 오는 걸로 할게요. 저기 지금 손전등 든 사람이 어그로 끌고 내가 가지고 갈게요. 저 이상해. 오오오오오 존나 빠른데? 그만해. 안 되겠는데 이거? 떠돌려. 아니 벌집 어딨어? 여기. 아니 벌집으로 벌이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주워간다는 얘기야?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가요. 주워. 가. 아 안돼 이거 안돼. 상징 안돼. 야 무슨 벌이 전기를 뽑냐? 아씨 뭐야? 나한테도 오는데? 오씨 빨. 야 나한테도 벌집 온다. 벌집 먹히했어. 먹히 들어와요. 벌집 먹히했어. 들어와. 와 먹히했어. 벌집 먹히했어. 저희가 탈출하면 안 돼요? 개고 먹. 다다. 와 이거 좋네. 야 그러네. 100원 벌었다. 비하이브 107원이네. 근데 벌들이 많이 화나는데요. 저기 우리 벌 이거 벌집 먹은 거 자체만으로도 이거 V타입 엔진 24원이고. 이게 지금 100원이나 나오는데 여기 행성 뜨죠 그냥? 알겠습니다. 불이 없어졌어요. 벌 갔다는데요? 벌 없다고? 불이 없어졌어요. 열어봐요. 갔다. 진짜 없는데? 나이스. 갔다. 그럼 빨리 장조경제네. 그럼 빨리 출근합시다. 출근하시죠. 출근하죠. 앞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장을 설 테니까 따라오세요. 저는 지금 아무 장비도 없으니까 가까이 붙어서 와줘야 돼. 네.
캡틴. 뭐 발견한 어 저거 뭐지? 뭐 발견한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서로 보고 책에 잊지 말고요. 예. 물탱크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쪽으로 내가 지금 바라보는 저쪽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호텔이 저기 우클릭 누르니까 저기 뭐 나오는데? 어디? 어, 메인 메인 인터넷 써요. 메인 인터넷 어디 어디? 지금 제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 여기. 불불불불불불불. 야, 잠 보러잖아. 메인 인터넷으로 도망가. 도망가. 아, 나한테는 안 떠 메인 인터넷. 어, 뜬다. 가자. 메인 인터넷으로 가. 아니 근데 지금 벌이 자꾸 쫓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아, 나 벌한테 쏘이는데. 야, 올라가. 아니 벌이 잔뜩 화났는데 이거 이러다 또 죽는 거 아니야? 도망가. 일단 와. 어! 여기 50원. 병 묶음 오케이. 요거 나갈 때 챙겨가는 걸로 하고 다른 애들 두 명은 어디 있어? 어? 길을 잃었나 본데? 야, 그럼 너랑 나랑이라도 지금 빨리 저기 하자. 애들이 안 들어오는데? 문 너머에 터렛 같은 게 있네. 왔다. 야, 세아 어디 갔어, 세아? 몰라요.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같은데. 죽었다고? 아니, 걔는 도움이 거. 하나도 안 되는데? 거기 사람 숨쉬는 시체 아니에요, 저거? 아니, 야, 그리고 거기다 손전등도 걔가 갖고 있었잖아. 아, 저 하나 있어요. 손전등 하나 줘봐봐. 여기 문 너머에 터렛 있어요. 또 왔다. 아이씨, 왔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기 아까처럼 2인 1조로 움직이는 걸로 하고 랄프 씨가 삽 들고 따라오세요. 거기 있죠. 건너편에 터렛이 있는데. 어? 야 이거 뭔가 오! 야 우리 근데 여기서 어리버리 까면 안 돼. 우리 뭐 대화하다가 금방 6시 돼버리더라고. 시간 빨리 가는 거니까 랄프가 삽 들고 따라와. 무기 획득. 오. 양보 표지판. 빨리 앞장을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4인 1조로 가자. 4인 1조로 내가 갈게. 막다른 게. 어, 내가 갈게 그냥. 막다른 게. 약간 흉가 탐험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해서 가자. 예. 오! 야, 이거 때려줘. 어. 아니 뭐야? 삽을 왜 던져버리면 어떡해? 아, 떨어졌어 삽이. 어, 뭐야 이거? 에어혼? 흑 나사. 여기 나사. 이런 것도 주워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다 돈 되는 것들이니까. 해니미드 54원짜리예요. 전부 거야. 여긴 잠겨 있네. 열쇠 있는 사람. 아까 열쇠 가져온 사람 없어? 아까 저 죽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에이, 진짜. 내려가자. 내려가자. 오, 슬라임. 피어 슬라임 형. 슬라임 조심. 저거 아까 큰데? 보니까 닿으면 죽더라. 맞다르기인데? 어, 맞다, 큰일났다 이거. 야, 잠깐. 야, 이거를. 오케이, 어그로. 아, 왜? 야, 한 명이 어그로 끌어줘야 돼. 때리면 안 돼. 그거 붙으면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아니 어그로를 랄프가 끌지 말고 저기 건너가는 오키도키가 끌어야지. 네가 끌면 이쪽으로 오잖아. 나한테 끌어. 오케이. 좀만 더 뒤로 빼주고. 야, 넌 돌아서 와. 먼저 가. 나 버리고 가. 오케이. 예. 형, 살아서 봐요. 아니 근데 저기 터렛밖에 없는데. 이쪽도 있지 않나? 이쪽 안 갔잖아. 저기 지금 몇 시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어디? 우리가 이 안에서 너무 시간 오래 있어 버리면은 나중에 뭐 괴물 나온다며. 여기 뭐 발전기 같은 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뭔가요? 그냥 여기 불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은데? 어? 잠깐 열기도 있어. 아, 어 그래, 그냥 불 껐다 켰다 하는 것밖에 안 돼. 그냥 오케이. 자, 저기 내가 봤을 때 지금 체감상 벌써 5시 정도 넘어 보이거든? 나가는 거 어때? 오케이.
나가자 그냥. 너무 수학이 없지 않아요? 아 수학 많아. 아 수학 겁나 많잖아. 여기 지금 벌부터 해가지고 한 200원은 벌어가는 것 같아. 야 여기 네, 저기 일로 와서 밑으로 와. 밑으로 밑으로 오라고 얘들아. 오라고. 아니, 밑으로 병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병을 가지고 가야죠 형. 아 병. 오 슬라임.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슬라임은 위로 못 올라오니까 그냥 위로 와서 위에서 나가는 길로 가자. 여기에. 네. 오키도키요. 오키도키요. 도키요. 아 씨발 뭐 이거 잠깐만. 아유. 오키도키요. 여기 터렛 있어. 터렛. 그 나와요 밖으로. 야 오키도키 어디 있어? 병 버릴게요. 아니 병. 버리지 말고. 어? 병. 야. 살아서 봐요. 먼저 가봐. 아니 왜 안 오냐고 너. 슬라임 막고 있다고요. 아 네, 어그로 끌게요. 어그로. 아 같이 저기 퇴근해야 된다니까. 나 우비. 오케이 고고. 아 오케이 왔다 가자. 네. 자 지금 다 챙겼으니까. 오케이 슬라임 따돌리느라 오케이. 야 8시 넘었어. 빨리 가야 돼. 빨리 켜. 아 이런 데니까 내려가이소. 야 손전등도 지금 다 달았다. 버려 빨리 뛰어. 빨리 가. 아니 다 챙겨야지. 어 다 와. 아니 일어나서. 야 앞에 벌 있어. 미친아. 뭐야 이거.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벌이 왼쪽으로 갔어. 형님. 어 야 어디가. 아이 빨리 모이라고. 아이 어디 갔어 앞면. 거기 아니야. 여기. 아이 왔어. 길 알아? 길 알아? 거리? 여기 우리 좀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위로 올라가야지. 아, 일로 와. 아니 일로 가다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아 벌이 그쪽으로 갔다. 여기 맞네. 다들 일로 와. 여기 저 오 해골 표시 떴다. 빨리 가. 아니 뭐해? 빨리 가 형님. 가라고. 알았어. 어 벌 있어 씨발. 아아아 씨발 하지마. 병뚜껑 버려. 아아 씨발 벌을 들어온다. 아 어떡하지 얘들. 죽었다. 기 내려. 기 그럼 또. 아니 빨리 들어오라고. 뭐야 이거 병 슈트 변경해도 이거 피가 차는 건 아니네. 아니 빨리 들어오라고 다들. 아니 뭐해 다들. 아 무슨 상황이야 지금? 한 명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한 명 죽었나 본데? 뭐야? 어? 그냥 가버려. 뭐야? 아. 다 죽었어?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문 닫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네 그냥. 씨발 와. 아니 이 형 사수 왜 이래? 아니 잠깐만. 사수 왜 이래? 아, 빨리 들어오라면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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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왜? 씨발. 아니 다른 게 아니. 문을 닫으면은 니네가 못 들어오니? 예. 아 그럼 내가 그러면은 문 열어. 뭐해? 결국엔 씨발 건진 게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야? 와 개고생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아 잠깐 들어봐. 괜찮아 괜찮아. 왜냐? 왜냐 지금 V타입 엔진이랑 B하이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159원이나 벌었어. 그래서 일단은 이 할당량 가지고 회사한테 이게 나사도 있잖아 이거 다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77%에 구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0%로 원가를 못 받아요. 이건 70원 되겠네 그러면. 아 지금 시세 확인할 수 있어? 예, 네, 거기 회사 건물 문스에서 회사 건물 치면 볼 수 있어요. 문스. 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물들이 77%로밖에 못 판다는 얘기네 이게? 그렇죠. 좀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럼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지? 우리 지금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지? 하루 남았어요. 한 군데 더 갈 수 있어요. 어 하루 남았고. 그래 그러면 다른 행성 한 번 더 돌아보자. 그러고 나서 하루 더 보내고 그때 이제 모은 돈이랑 해가지고 갔다 이제 뭐 정산해야지. 어? 저희 근데 남은 게 선전등 하나인데요. 어? 다 누구 덕분에 네, 누구 덕분에 장갑으로 그, 그러면은 다 날라갔어요. 누구 덕분에요. 방금 그 행성 한 번 더 가서 벌집을 한 세 개 정도만 털죠. 그러면 다 돼요. 그럼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그러면 아, 누가 문 장갑으로 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일단은 사수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손전등이 네. 한 단 하나야. 삽도 예. 잊어먹었고 처음에 구매했던 손전등 세 개 다 잊어먹고 예. 아 두 개 다 잊어먹고 네 그러면 이거 지금 77%로 그냥 팔아버리고 다른 행성 가가지고 하는 거 어때? 근데 저희가 130원을 내야 되는데 150원 130원 못 내면 뭐 이거 다 팔아도 77%라고 가정했을 때 한 100원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다시 다른 데 갔다가 못 오는 거야 그러면? 네, 아마 그럴 네. 것 같아요 시간이. 시간이 안 된다고? 일단 이 행성을 한 번 더 가긴 해야 돼요.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손전등 하나 있지 여기. 손전등을 네. 내가 들게. 아 잠깐만. 어? 나 이것도 있는데? 어떤 거요? 오. 잠깐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러면은. 팔로 갑시다. 어, 그러면 팔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뒷주머니를 차고 계셨네. 오오 뭐야? 오 뭐야 이거 무기 아니야? 나 신호 소리인 줄 알았네. 일단 팔로 이동했습니다. 이거 무기 아니야? 아 소리로 괴물을 쫓을 수 있나 보다. 이거 어쩐지 쓸데없이 비싸더라. 이거 하면 막 벌 같은 거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메탈 슬러그 적 죽는 소리 아니야? 야 일단 다 들어 갖다 팔게. 왜? 여기가 그 회사 그 저기야. 네. 우리가 이제 모았던 거 열심히 다른 행성에서 수집해 온 것들 팔고 여기서 정산을 하는 거야. 네. 납품. 어. 물건들 다 내려다 놓고 자 나와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저기 벨 눌러 나와 나오라니까. 어. 오케이. 에? 아유 돈 역시 많아 77퍼 아니 왜 그래? 어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지금 163원이네 나이스 가자 오케이 일단은 어. 할당량은 채웠어요 그러면 지금 좀 편하게 해도 돼 일단 하루 더 남았으니까 남은 하루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버는 돈은 전부 다 우리 거야 오케이 어 행성 좀 잘 골라가지고 가보자 랄프가 행성 고르고 내가 한번 볼게 행성 브리핑 한번 들어갈게 저 삽 사주세요 삽 아 지금 돈이 없어요 안돼 아 삽 아, 할당 그거 33원 있으니까 뭐 다른 거 하나 살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올리고 궤도로 올려야 돼 일단 아니 4명이서 33달러를 나눠 가져야 돼 이거는 솔직히 팀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분란되는 그 행동, 말투 이런 거 좀 자제를 하고 예. 여기는 육지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폭풍우가 일어나고 동물은 알 수 없다고 어? 뭐야? 잠깐만 어, 됐네 어, 어때? 정산됐어 아니, 준비를 잠깐만 이거 시스템 이상한데? 왜요? 아니 휴일을 하루도 안 주고 그냥 납품 마감하니까 또 일을 바로 줘버리는데? 이게 맞지 그러니까 야무지게 벌어와라 한 번 갈 때 그 말인 거 그러면은 마감일에 딱 맞춰서 가야 되겠네 네 하루 남았을 때가 마감일이었네 큰일 날 뻔했네 아... 자 그럼 우리 자 그럼 다시 얘기를 할게 지금 우리 다시 저기 232달러를 다시 우리가 벌어야 돼
네. 어, 거기서 이제 돈을 더 남긴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품목을 내가 좀 얘기해 줄게. 나와 봐봐. 어, 저희 지금 180원 다 쓸 수 있어요. 어? 돈 많아. 사 주세요. 지금 우리 살 수 있는 게 품목이 진짜 많은데. 와, 400원. 어, 할인하는 거. 야, 잠깐만. 프로 선전등 한 10개 사죠. 프로 선전등. 야, 이게 지금 보니까는 총도 팔고 뭐 제트팩도 팔고 이런데 400원, 700원이야.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손전등 반값 세일하고 있거든요? 60% 세일인데요? 거기다가 프로 손전등은, 어? 프로 저기... 손전등을 사야 돼요. 10원이에요, 10원. 지금 우리 얼마 쓸 수, 지금 184원 있거든요, 우리한테? 예, 네, 10개 사버리죠. 삽 2개 사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럼 개인 프로 선전등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 예? 네? 아니, 지금 쌀 때 여러 개 사놔야죠. 한 10개 사요, 이렇게. 아니, 무슨 손전등 장사할 거야? 아니, 뭐, 삐지면 손전등을 잃는다니까요. 10개는 사놔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처럼 누군가가 문을 닫는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잃어요. 누군가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아까. 진짜 주워가지고 모르겠는데. 알겠어. 그러면 삽은 좀 비싸다 가격이. 삽 2개, 프로 손전등 5개 이렇게 구매할게요. 예. 제가 할게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야, 황컴 타자 연습 천 탑니다. 제가 할게요. 예. 오키도키 형, 그래야 성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 이런 짠돌이를 본 적이 없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해야 성공한댔어요. 어, 랄프님, 이거 뭐예요? 쪽지가 있는데? 여기 턱에 붙어있다고. 아. 야, 손전등은 이거... 한 개씩 사야 되니? 예, 전부 다 한 개씩 사야 돼요. 야, 그러면은, 아, 그럼 너가 해라. 나오세요. 너가 해서 프로 손전등 4개 더 사고 삽 하나 구매해라. 삽은 도구가 아니라 무기가 되는 거죠. 예.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가시겠지. 저장 됐겠지. 갑자기 인터넷 끊겼어. 어, 다행이다. 그대로 저장돼 있네. 내가 저장하고 껐어요. 아, 예, 갑자기 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제가 저장을 하고 다시 껐습니다. 그럼 했어요. 다시 녹화도. 네. 네. 아, 순발력이 아주 좋네. 자, 그러면 저 일단은 삽 하나 그리고 저기 싹다 구매했고요. 예, 싹다 구매했는데 제가 옆 옆을 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무도. 다행이네. 네. 일단은 그러면 아, 야, 불 켜. 왜 이렇게 자꾸 또 정서불안 행동하냐. 아, 새하얀.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또 그, 지금 이제 마감일 3일 남았고, 232달러 벌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틀 내에 232달러 벌고, 나머지 하루는 우리를 위한 돈을 버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네. 예. 네. 자, 행성 골라주시고, 저 볼게요. 행성 볼게요. 지속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게 조금 거슬리네. 그러면은 여기 어떨까요? 동물군도 다양함이라서 난 별로 같아. 다른 데로 갑시다. 네, 지금 바꿨는데요.
지형이 들쭉날쭉되고 풍합. 아까 갔던 행성이잖아. 다른 데 가봅시다. 공격적인 생명체. 다른 데예요. 더 다른 데 골라줘야. 그러니까 지금 이 행성은 경쟁적인 생태계로 인해 공격적인 생명체가 많다 그러잖아. 지금 다른 데는 이클립스드가 뭐지? 날씨 좀 이상. 보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폭풍이 치고 있다고 하네요. 좀 볼게요. 다른데 보우 습하고 지형이 거칠고 식물로 가득 차 있고 경쟁적인 생태계로 인해 공격적인 생명체. 안 돼, 이러면 안 돼. 다른데 골라요. 폭풍이 치고 있고. 예. 아니 환경 좋은. 여기 날씨 날씨도 나오네요. 이 행성 날씨가. 여기는 어떨까요? 어시어런스 지형이 들쭉날쭉하고 영토적 행동이 잦음. 영토적인 행동이 잦다는데 생태계로 아까 인해서. 아까 갔던 아까 벌집 딴데. 이게 그 벌집. 근데 이 날씨에 이클립스드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일식 아닌가요? 일식? 예. 네. 이클립스 그럼 뭐 일식이 뭐 무슨 뭐 주는 의미가 뭔데? 밤 되잖아요, 밤. 그러면 외계인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뭔 소리야? 밤은 항상 찾아오는데. 저기 어두워지면. 좀 누가 저 친구 입 좀 막으세요. 자꾸 헛소리하고 저기 자꾸 그 그런데. 라이프 형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밖으로 주방 시킬까요? 라이프 형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지? 가만 있어봐요. 가만 있어.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건조함, 짙은 안개, 산업 인공물로 인해 악화됐다. 몇몇 종이 지배하고 있다. 그냥 여기 가죠. 예. 어디를 가도 완벽하게 우리 지금 조건에 다 따질 수 있는 행성이 없으니까. 일단 일로 갑시다. 익스페리멘테이션으로 갈게요. 예. 예. 가기 전에 파이팅 한번 하고 가시죠, 형님. 자, 다 모이세요. 피우는데? 손을 모아주시고. 자, 손 어떻게 모아요? 2번입니다, 2번이요. 2번. 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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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갑시다. 저희 배달이 오지 않나요?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나? 여기서 물이 잠겼는데요, 땅이? 예. 여기서 기다리면은 잠깐만 물이 차오르는데?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여기 높은 지대에 있어야 돼. 물이 들락날락한다. 네. 이거 잘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아, 이거 맥 꼬른 거 누구죠? 배달 언제 오나요? 뭐, 비가 와도 택배는 오니까. 오, 해가 빨간색이네. 저희 230분 벌어야 됩니다, 형님. 아니, 배달이 왜 안 오나요? 설마 주문하고 다 날라갔나요? 에이, 아니지. 예? 에이. 다른 데 들렀다 간 거 아니잖아. 안 들렀어요, 저희. 그러니까. 설마 그 튕겼던 것 때문에 그러나? 네, 튕겨가지고 주문하고 날라갔어. 어? 잠깐 다시 돌아와 봐봐. 일단은 갑시다. 예. 아무것도 없이 가자고? 예. 네. 손전등 한 개 있어요. 아, 그거라도 챙겨와봐, 일단. 아, 환장하겠네. 아니, 드디어 발견되지. 건널 때 이 길로 해서 건너야 돼. 안 그러면 물에, 야, 물이 가슴까지 잠기는데 다 대담하네, 다들. 갈게요 그냥. 이게 남자죠. 야, 근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상황이. 일단 갑시다. 여기 사다리 여기 있고. 지금 오전 10시니까 좀 빠릿빠릿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뭐 더 뭐 대화하고 얘기하고 할 그 자시고 할 그게 없어 지금. 4인1조요. 4인 1조로 해서 가는 거고 손전등 내가 비출게.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병목금 바로 50원. 50원이요. 야, 좀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니까 갖다 놓고 다시 와.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이 길 막혔어. 182원 남았습니다. 이 길도 막혔어. 일로 가야 돼. 여기도 막혔어. 아예 막혔어. 다른 길 가야 돼. 그럼 없는데 길이? 거기도 막혔어. 없으면? 뭐야? 이러면은 옆길로 가야겠네. 따라오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예.
야, 뭐 했다가 벌써 12시 가까이 되냐? 오! 엔진! 엔진 발견. 엔진 발견. 입구에다. 이었다 냅둬요. 입구에다 갖다 놔. 에. 이 너무 넓은데? 왜 이렇게 넓어 여기? 나타 발견, 나타. 왜 이렇게 넓어 여기? 일단은 갈 수 있는 데까지 쭉 가보자. 진짜? 네. 여기 길 건널 때 뛰어서 건너야 돼. 잘못하면 낙사할 텐데. 내가 먼저. 옆에 계단 있어요, 계단. 아, 그래? 옆에 오케이. 길 있네. 있네. 길 있네. 저 손전등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손전등 끌게, 일단. 예, 아껴야 돼요, 형님. 엄청 그렇네. 우리 무기가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열쇠 하나 발견했어. 뭐야! 야야! 열쇠다. 뭔 소린데? 뭔 소리야? 괴물! 왜? 괴물인데? 괴물이 있다고? 못 봤는데요. 일단 엔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나이스. 열쇠. 열쇠 어디 있어요? 나이스. 아주 좋아요. 이제 가져가. 이제 너무 무서운데요. 뭐 없애다. 이거 라이프니 구라쳤네. 뭔 괴물이 있어? 겁보. 여기 뭐야? 안녕하세요? 그때는 길 지금 더 뭐 챙길 수 있는 게 엔진 하나 또 발견했어. 이제 엔진도 있다. 이거 뭐야? 여기 한 명 더 없나? 한 명 더 와봐봐. 저거 뜯어봐. 정구. 오. 뭔데? 잠깐만. 방사선 누른다. 방사는 뭔데? 야 나가자. 나가. 야 가자 그냥 빨리 가자 이제. 가. 에요. 어디가 있구지? 날 따라와라. 오케이. 길잡이 해줘. 아! 뭐야? 잠깐만. 뭔 소리야? 떨어졌나봐. 대표님. 아 진짜 개 잡발이 새끼네. 떨어져 죽었나봐. 아니 길잡이가 제가 없어. 길잡이가 죽었는데요? 아니 딸 따라와라 하고 없어져 버리네. 형 어디 갔어? 따라와. 아래였던 것 같아. 요 아래 아니에요? 여기 열 수 있거든. 여기. 아 이렇게 하고 탈출하게요. 여기 열 수 있어. 아니 대형 축. 뭐야? 탈출해 씨발. 잠깐. 탈출해. 내 들 수 있는 거는 두 개를 못 들어. 이렇게 무거운 거는. 오키도키 살아있네? 야. 네. 이거
우주선이랑 가까우니까 우리 계속 나르자. 애들 다 둘 다 죽은 거 같아. 세야 봤어요? 죽었어 죽었어. 세야 뭐 소리 지르더라고 아까. 아니 머리에 벌레가 붙더니 죽었어요 그대로. 일단 돈은 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어 오 야 물이 오르장기면 안 될 거 같아. 너 방금 보니까 꼬르륵꼬르륵 들어가더라고. 저기 가자 가자. 야 잠깐만 잠깐 이리로 가는 거 아니야? 이리로 가는 거 아니야? 저기 아까 지형 높은 데 있잖아. 야야 잘 들려? 야 지형 높은 데로 가야 돼. 지형 높은 데로. 어 빨리 와 빨리 와. 어 이거 왕복 5대 끼봐. 이거 왕복 약간 가야 될 거 같아. 아! 어 죽었다. 아 뭐? 뭐야! 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산소가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뭐해? 와 망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납품도 못하고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하루 아예 날렸잖아 그지? 아 근데 네. 이번 근데 아이템 없이 파밍하는 거 괜찮았어요. 오케이 그럼 비 안 오는 곳으로 바로 가야겠다. 비 안 오고 생물 없는 곳으로. 와 230위원 벌어야 되고 이틀밖에 안 남았어. 우리 큰일 났어 지금. 비 안 와. 이거 아니, 벌칙 다섯 개 털면 돼. 벌칙 다섯 개 털면 모든 거 해결돼요 지금. 아 지금 뭐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게 없는데 이게 맞아? 괜찮아요 갑니다. 따라오세요. 진짜 인파이팅.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인파이팅. 오케이 게임 감 잡았어. 가자. 자 벌칙하다. 아, 오케이 알았다. 오른쪽에 확인. 뭐야 이거 메뚜기야? 메뚜기 필요 없어. 메뚜기 필요 없어. 이쪽 위에 파이프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건물 있나봐. 일로에서 가자. 그렇지 아까 금일이 아까 금일이네. 어 맞네. 어 뜨네 개인 다른. 이거 위로 올라가서 가자. 돌아서 밑으로 해서 가면 더 오래 걸릴 거야 아마. 어 뭐야? 에? 어 아니 뭐지? 가자. 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안 되겠다. 떨어지겠다. 밑으로 가야 될 듯 그냥. 밑으로 해서 와. 밑으로 해서. 어? 점프하면 된다고? 점프가 돼 이게? 어떻게 간 거야? 어 되네? 어 잘 들려 정규 어딨어요? 일로 와 일로! 뭔 소리야 일로 오라고! 에 야 뭐 머리 위에 뭐 날라다녀. 쟤 뭐야? 만티코일? 불가 소리가 나다녔는데요? 어 나 여기 왜 떨어지는 거야? 여기 뭐야 지형 왜 이래? 거의 아니 형들 또 어디 갔어? 아 뭐해? 팀이 이렇게 안 맞췄어? 아니 그 건물 안에서 만날 거야 아마. 오케이 여기서 뭐 위협적인 상황은 없는 것 같고. 어 벌집이다! 벌 야야야 일로 와봐. 네. 너가 어그로 끌어. 내가 가지고 튈 네. 테니까. 오케이 스태미너 확인했어요. 이거 이건 메뚜기라서 벌 아니야. 상관없어. 메뚜기는 쫓으면 돼. 자 고. 고. 아 진짜 갈게요. 어 고. 야 다 맛있다. 아 잠깐만. 아니 벌을 쫓아야지. 아 벌을 어그로를 끌어야지. 어그로 끌어봐. 아 어그로 끌어보라고. 야 나 맛있다. 아니 좀 가까이 가보라고. 나 맛있다. 나 맛있어. 나 먹어. 와! 아 씨발. 아! 여기 왼쪽. 왼쪽에는 아이디 발견해놨어. 여기 왼쪽 안에. 갑시다. 지뢰 조심하고 갈게. 이거 요거 하나. 어디? 요거 하나. 어 요거 하나 챙기고. 얘가 끝이네 여기는. 그래 나갈게. 끝이고.
뭐해? 어, 위에 빛이 있다, 빛. 뭐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왜? 라이프야! 왜? 어디야? 뭐야? 왜 죽었어? 왜 죽었는데? 코트 형 죽었거든요? 왜? 아, 진짜 못한다 게임. 진짜 못해요 게임을. 진짜, 아니 와. 왜 죽었는데? 아니 게임을 진짜 못한다니깐요? 아니 나 저기... 이게 뭐야? 아니 나 입구에서 3시간 기다렸어, 3시간. 와, 일단 절 올릴게요. 나 오케이. 아니 시청률 빨리 갑시다. 아니 근데 왜 죽었는데? 벌. 벌? 아, 네. 벌집 욕심내다가 죽었네. 벌집은 거는 벌집 어디 갔는데? 욕심이 그득해서 죽었습니다. 이거 엄청 가까 바로 보이잖아요. 이 가까운 거를 보는 거였어? 어, 이거 없다 진짜. 아 진짜 아니, 어이없다. 벌집 어딘데? 벌집까지 결국 가게. 오케이. 벌집 뭐가 있는 거야? 기다기둘. 일단 이형님 좀 올리고요. 일단 죽은 자는 말이 없어서 형님 눌릴 수 있는 기회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 아까 저희를 버리고 안내 해봐. 벌집 80원짜리네. 아 벌집 어딨네. 일단 벌집기 2연. 벌집 하고 바로 함서 뛰어가고 문 잠가야 돼. 네. 와 진짜 벌 너무 빨라요. 스태미나 아, 저는 하면 못 따라와. 제가 진짜 야무지게 어그로 다 끌었거든요. 근데 코트 형이 컨트롤을 못 해갖고. 아 어쩔 수 없어. 에이징 커버 와가지고 코트 형. 잠깐 저거 뭐야? 아니 이거 만티콘. 아 무서워. 벌집 어딨는데? 벌집 어디 어딨냐? 아 진짜 아, 너무 헷갈려. 아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네. 코트 형이 너무 못해요. 헤로버 어그로 끌어봐. 어이가 없다. 137원이야 지금. 말 안 돼. 제가 갈게요. 끌어봐. 비버 야, 나 맛있어. 야, 나 맛있어. 나한테 오는데? 오케이. 멀리 가. 앙키모찌. 도망가! 잠깐만, 들어와. 근데 안 와, 이 새끼? 버려. 쓸모없어, 버려. 용신? 야, 그냥 가자. 버려. 이거 CCTV 보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이거 파란색이 우리지. 이거 파란색이 우리잖아. 예. 뒤졌네. 기억친. 아, 야, 죽었어. 죽었나? 이거 시 아니야? 가만히 있잖아. 아, 진짜 싸구로 진짜 개 죽을까?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거 에반데. 얼마 아니, 벌었어? 얼마 벌었어? 야 전의 상황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벌었어, 얼마 벌었어 지금? 200원. 야 185원? 100만인데? 211원이네. 211원 벌었어. 211원. 야 그러면 이거 저 뭐야 이번에 가서 100원 이상만 벌어와도 충분히 우리한테 이득인 상황인데 행성 네. 골라봐 바로 가자. 그러니까 네. 누가 죽지 않았어도 한 번 더. 고고. 그래 진짜 파이팅.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행성 골라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비 오거나 뭐 되게 어두운 상황만 아니면 특징 있는 것 같고. 네. 나 바로 따라오세요. 고고. 나 바로 벌집 먹고 도망갑시다. 벌집이 아,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 있어. 죽을 것 같아요. 벌집이 제일 비싸기는 130원이야. 아 얘네 뭐야? 이들 낙부치고 따라오면 돼. 좋다. 여기 길 아 여기에 길이 있었구나.
네, 아니 여기서 3시간 동안 기다린다 안 오더라고 아무도. 캉고 캉고 캉고. 저희 벌집 그거. 야야! 옆으로 피해. 어퍼레 오케이. 옆으로 피해. 저거 힘을 보여줘. 옆으로 피해. 앞으로는 못 가니까 양옆으로 다니자. 양옆으로 고. 라이프 형 어디 갔어요? 오, 오케이. 엔진. 오케이. 아, 엔진 주워가. 100원 벌었어, 100원. 여기 40원 벌었어, 40원. 우와! 위로 올리자. 어디 갔어, 못해요? 야, 여기도 터렛 있어. 여기도 터렛 있어. 네? 이쪽도 터렛 있어. 그럼 위로 올리자. 이쪽에 길이 있어. 아니, 다른데 길 있어. 위로 올리자. 놔둬. 왜? 와, 뭔 터렛이 이렇게 많아. 길 없네. 여기 길 없어. 오. 일로 가자. 야, 이거 지뢰야. 이거 지뢰야, 조심해야 돼. 오, 잠깐만, 터렛 있어. 오, 씨발. 내려가, 저쪽. 아, 여기 완전 터렛밭인데? 터렛 있다는데? 가만, 조심해. 오키도키 가지 말라고. 터진다고. 큐브만 빠르게 먹고 올게. 아니야, 저거 터질 텐데. 해봐. 여기 오, 그거 얼마짜린데? 오, 66원 괜찮네. 둘 다 합쳐서. 우와! 야, 나가! 오, 나다. 누구야 이거? 누군데? 나야. 형이야. 나사 먹어야. 너밖에 없네? 너 지금 100원 먹었어. 나가야 돼요! 어, 알아. 아까 벌레 있더라. 나가자. 우리 나가야 돼. 버려. 버리는 게 맞아. 이게 맞지. 터렛 조심. 버려. 가. 야, 가자. 나가자. 우리 이미 100원 이상 벌었어. 나가자. 뒤로 떨궈야 돼. 뒤로 떨구고. 아, 가지고는 못 내려가나 보네. 네. 이 벌집 하나 찾고 벌집까지 하면 딱 깔끔할 땐요. 들어가면서. 오케이. 그러면 일단 갖다 놓고 다시 오자. 여기 지금 우리 시간 개 많아. 네. 오케이. 여기 던전은 다 턴 것 같아요 지금. 갖다 놓고 다시 오자. 갖다 놓고. 왜냐면은 가다가 아니, 누군가 다 얘들 다 죽을 수 있잖아. 세아가 안 오는데? 또 죽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 오키도키 죽었어. 아까. 오키도키 죽었어? 아, 걔 아까 뭐 되게 많아 보였는데. 아, 진짜 못한다. 아니 괴물 진짜 못해. 괴물한테 잡혀가 죽었잖아. 게임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해. 딱 우리 세 명이면 벌집까지 털고 깔끔하게 빠지죠. 어디가 근데? 여기 아니 갖다 놓고 이거 가야지. 갖다 놔야죠. 아니 벌집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벌집 아까 저기 있었잖아. 이거는 갖다 놓고. 아까 그거 벌집 아니었어? 메뚜기 때밖에 없었어? 네, 메뚜기. 네. 벌집은 아마 여기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벌집 찾아야겠네. 아,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돈을 못 번 건데? 별로? 아니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50원이에요. 오, 나이스. 오케이. 오키도키 아까 가지고 있던 그 큐브랑 이런 것들 좀 가격대 보니까 비싸 보이던데. 거의 70원 다 돼 보이던데. 아깝다. 벌집 미만 잡이에요. 벌집 미만 잡이 맞지. 가자. 라이프 따라가자. 와, 진짜 저희 셋은 게임 마스터로서. 뭐야 이거? 뭐가요? 아니, 바닥에 뭐 박혀있길래. 스캐너에 안 뜨는 것들은 그냥 오브젝트니까 무시해도 돼. 오케이. 확인. 벌집이 안 보이네. 아까 털려서 없는 거 아니에요? 어? 랜덤 젠 아닌가? 랜덤인 거 같기도 하고. 아까는 이 위치에 있었단 말이지? 네. 제발 나와라이. 나와라. 벌집 없다. 형은 또 어디 갔어? 꽃도 형! 나 여기 있잖아. 쏙 갔나? 제발 나와라이요. 야, 벌집 없어 보인다. 벌집 없어. 그러면 오키도키 시체만 회수할까요? 아니, 그 괴물 있잖아요. 저희 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잖아. 에이리언 괴물이라서 없어지지 않아? 무슨 에일리언이요? 그 머리에 쓰는, 머리에 그 모자 쓰는 괴물.
한 명은 시체를 들고 한 명은 아이템 들고 하면 되지. 오케이. 금방 갔다 올게요. 내 금방 갔다 올게. 아니 같이 가. 스태미나 아껴요 형님. 여기 있다. 얘가 들고 있는 템 안 나오는데 근데? 돌아가자, 돌아가자 일단. 들고 있던 템은 여기 시체 안에 있나? 어허! 고통이 아파요! 갈게. 그냥 가자 우리. 안 되잖아. 네.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오른쪽은 제가 체크를 안 했거든요. 오른쪽에 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른쪽 체크. 어, 이쪽 이 구석탱이. 안 되잖아. 가볼. 어. 높은 지대 한번 보고 올까? 벌집 너무 안 있긴 한데. 여기 오른쪽. 이쪽으로 한번 봐보라 그랬는데 벌집 없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없어. 벌집 없어. 벌집 없어요. 벌집 없어. 이거 다 살면 400원이에요. 400원 저희 할당량 채웠어. 오세요 빨리. 아 알아서 갈게. 내려 어디서. 어 이거 아프겠다. 으유 이걸 죽네. 400원이나 벌었다고? 예 우클 가면 때려주세요 여기서. 이걸 죽네. 와 와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네. 그러니까요. 와 일단 절을 좀 받으시고 한 번 두 번 돈 많이 벌었네. 지금 그럼 값어치는 어떻게 되지? 이제 무기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얘. 야 지금 근데 오케이. 77%인데? 77%? 77에 팔아야 돼요. 가야 돼. 어쩔 수 없네. 마지막 날이라서. 어. 네, 막날이라 팔긴 해야 돼. 방송 나오는데? 어. 갈게요. 어. 저기 물건들. 어, 100%인데? 100%야 100%. 바뀌어서 또? 네 100%예요. 오 나이스. 야 그러면은 방... 이거저거 다 팔고 우리 또 손전등이랑 이런 것도 구매해서 갈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뭐 너가 튕기지만 않는다면은. 오케이. 이 메모지도 팔아야 되겠다. 다 챙겨. 돈 되는 거 다 챙겨. 아 이거 일단 착륙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에? 열쇠는 팔지 말자. 응 열쇠는 팔 필요 없어. 각자 가서 다 물건들 올려놓고 그러고 뒤로 좀 빠져있어. 어 더 안 올려. 어 더 안 올려진 거 같은데. 됐다. 더 안 올려진 거 있어 혹시? 더 올려 더 올려. 없어요. 끝났어요. 오케이, 다 확인했어. 네 정산 받자. 네 아니 종 치지 말라니까. 됐다 얼마 주나요? 김어치 월급 주대요. 와 528원 528원 벌었어.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이러면 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300원 정도. 300원 쇼핑 야무지게 할 수 있겠다. 일단 다 들어와 봐봐. 나 함성 올리고요. 문 닫았습니다 캡틴.
아, 근데 이거 세일하는 게 없네. 삼선 올리고 물건 사기 전에 할당량부터 내야죠. 300원 쓸 수 있어 그래. 초과 근무 보너스 44원 주네. 44달러 주네. 존나 짜네. 야, 이제 365달러 벌어야 돼. 3일 안에. 방금 저희 하루에 500원 벌었어요. 점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더 커지네. 오케이. 지금 세일 목록은 없고요. 응. 저희가 지금 500원 있어서 탭 돈이라는 총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와, 그거 잭건? 샀다가 죽으면은 파산이네. 와, 400원? 근데 잭건 못 참을 것 같긴 한데. 살게. 아! 손전등이요. 아, 그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 필요하지. 잭건 주문했어. 손전등 4개 사게. 손전등 4개 사고 내가 잭건으로 죽일게. 어떻게 저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행님을 지키는 거야? 아니, 4인 1조로 움직이면 괜찮아. 잭건이 뭔지는 몰라도 400원이면은 좀 그나마 살상력이 좀 있겠지. 대신 진짜 책임지고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형님. 아, 하긴. 저희 전 재산이에요. 쇼핑 야무지게 했다. 갑니다. 오케이, 가자. 아, 두개제 500원 다 썼어. 500원 형에게 맡길게요. 아니, 500원 다 썼어. 와, 개거지 됐네. 1인 1손전등에 1잭건에 2철제사. 나 마우스 배터리 다 달았다 그래. 마우스 배터리 좀 갈게. 네. 배달 올 거야. 하늘을 보고 있어. 하늘 보면 떨어지거든. 30분쯤에 올 거야. 30분쯤에. 오케이. 하늘 보고 있으면 두루두두두두. 잘 오는데요? 오잖아. 누구야? 왔어. 왔다. 왔다. 야, 잭건이 어떻게 생긴건지 개 궁금한데? 보급 왔다, 보급! 여깄다, 잭건! 오. 혼전등 챙기시고, 이거. 혼전등 챙기시고. 뭐야. 뭐야. 전기다. 저희한테 전기를 지져버리는 거네. 잠깐만. 이거 충전시켜요. 잭건. 충전식인가 보네, 충고. 오. 그걸 저희한테 하면 돼. 근데 저희는 데미지 없어요. 아, 그래요? 오. 이거 안에 우주선 안에 있는 그 코일로 충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느려지게 만드는 방법이야. 하고 삽 이거 안 쓸 사람 삽 다 넣어놓고 갈까? 안전빵으로. 그리고 오케이. 시간이 오케이. 얼마 없어. 빨리 가야 되긴 해. 가자. 빨리 갑시다. 바이바이. 챙길게요. 메인 인터랜스 저기 있어. 열쇠 챙길게요. 백건으로 벌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너무 좋지. 열쇠 챙길게요. 우리는 죽더라도 코트 형은 살려야 돼요. 왜? 400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잭건이란 애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잘. 또 괴물 나오겠죠. 나가는 분 있고요. 래프님 이거 먹어봐요. 네? 스위치 저 안에 있는데. 아니야, 그냥 껐다 켰다 하는 거밖에 안 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불 켜. 오케이. 왜 자꾸 불 끄니? 그대로 다시 놨더라고. 에, 다시 놔뒀어요. 오케이, 밑에서 아이템 다 먹었어요. 올라가야 다시. 30원 먹었어, 30원. 없어요. 확인. 잭건은 말 그대로 그냥 이 그 안에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뭐지? 뭐야? 제가 총 많이 해줬는데? 뭐 하는 거야, 잭건은? 잘 모르겠네. 총처럼 생겼는데 총의 그 기능이 아니라. 일단 무슨... 괴물 나오면은 괴물한테 한번 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여기 없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밑으로 다들 내려가자. 일단 코트 형이 살아야 돼요. 400원이에요. 걸어다니는 400원. 여기 없네. 그러면 중간길로 나가야겠다.
나가야 돼, 가야 돼. 아, 예, 저기, 저기 오르막길이 있어서 오르막길. 어, 중간길 여기 일로 가야 돼. 여기 있네. 오케이. 어, 대형축, 대형축. 열쇠도 있어. 열쇠, 열쇠 먹었고요. 너덜너덜한 금속판 있어. 챙길게요. 없어. 가자. 나가자. 네. 왼쪽 안 봤어. 왼쪽. 거기 닫혀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비춰 봐봐. 여기 여기. 어, 거기 거기 갔어요. 갔어. 왼쪽 가야 돼. 없어 없어. 여기. 오케이 일로, 일로. 오케이. 여기 여기 안 갔어요. 여기. 일로 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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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어디 가요? 어디 가? 어디 가? 어, 여기 넓다. 아, 씨발. 야, 비춰 봐. 비춰 봐. 도망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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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 비용시 쫓아. 어, 잠깐만 잠깐. 여기 비춰봐 비춰봐. 이거 어디 있어? 오 씨발. 죽어요 얘? 잡았다. 뭐 아니야? 쏘고 있어 쏘고 있어 쏘고 있어. 때려 때려 사고로. 없어요 사고 없어. 뭐야 이거 버릇이 뭐야? 제발. 아 죽었어요. 내 다음에 또 죽은 거 아니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잠깐 멈추게 하는 기능밖에 안 돼. 그냥 나가자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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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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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야 돼. 이거 돌아 챙겨야 돼 이거. 챙길게.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또 챙겼어요. 어, 가자 가자. 이제 또 돌아가 돌아 돌아가야 돼. 포장 다음에 오기. 괴물 아무리 맞죠? 싸도 괴물이 죽진 않더라고. 아 저걸로 멈추고 사고로 패는 거네.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거기 안 갔던 곳인데 가도 되나? 괴물 나오지 않나? 어 여기 여기 여기. 열쇠 열쇠. 오케이 저거 있어요 있어요. 열어 열어. 저거 저거. 어 밑에 뭐야 이거? 달걀 거품기. 나 텐션 없어. 뽑고 뽑아서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여기 여기. 쉬프트 안 쓴다. 쉬프트 안 쓴다. 거기 길 아니야. 거기 길 아니야. 내 길 외웠어. 길 외웠어. 손전등 손전등 켜줄 수 있잖아. 아 오케이 켜 켰어요. 나 너무 무서워. 길 잃었어. 길 잃었어. 아 씨. 길을 잃었다.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야 어디가 여기야 여기 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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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을 잃었다 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맞아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해 맞아 여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무서워요. 그 라이프 걸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 어, 가자 오. 나가자. 야, 또 거금 낭낭하게 벌었다 그죠? 어,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안 나와 얘네는? 시간도 적당해. 아 얘네 안 나와?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시간도 적당하고 돈 괜찮게 번 거 같아. 안 기모찌. 아니 아쉬운 게 잽건이 그냥 괴물 홀딩기야. 무조건 그러니까 괴물 네, 홀딩기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잽건으로 그 저 뭐야 스턴 걸어놓으면은 그때 삽으로 졸라 패야 될 거 같아. 예. 네. 잠깐 이거 여기서 내려놓고 해야 되거든? 내가 위에서 받을 테니까 다 물건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 내려놔 내려놔. 이거 주워줘요? 오케이. 점프로 점프로 가죠. 오케이. 점프로 올라오네. 됐어? 얼마야, 얼마야? 다 뿌려봐 다 뿌려봐 얼마야? 200원이야? 어 183원? 열쇠 두 개. 호텔님 호텔님 문 닫아 문 닫아. 호텔님 선물이요. 어. 선물? 결혼 바지. 우와 이거 얼마야? 50원이야. 우와 54원? 나쁘지 않은데? 너를 위해서 얼마를 위해서. 야 237원 벌었네. 이거 튀어나와요. 방금 행성에서 최대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나오고 거기서 저희가 얼마 벌었는지 나오거든요. 가운데 나와요. 어디서 봐요? 아 이거 끝나고 가운데 나온다고. 지금 나오잖아.
수집함 저기 뜬다고. 라이프 형이 가장 피해 망상이 심하고요. 오. 오케이. 거의 이제 소리를 많이 지르는 사람을 가장 피해 망상이 많다고 이제 게임 내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아. 마이크가 라이프가 소리 아까 많이 질렀잖아. 예, 찢어지죠 형은. 저 얼마에 줄이? 한 명은 무조건 삽 들어야 돼. 이번에 등급 S 떴어. 우리 되게 잘했어 이번에. 예, 밑에 있는 조금 고등급 행성들은 가는데 입장료가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여기 풀떼기 서만 봐봐야겠다. 컴퓨터 뭐야? 게임 그만해. 야 세아야, 좀 유아태행적인 행동 좀 하지 말자. 어? 부탁 좀. 오케이. 그래. 어, 오펜스 비 내리네. 이러면 보호로 가야겠다. 보호로 갈게요. 지금 회사에는 지금 물건들 53%에 매입하니까 안 팔게요. 3 나가라면 충분해. 3 넣어놔. 지금 그러면은 내가 채권으로 저기 해놓으면은 두 명이서 조지고, 어차피 우리 4인 1조로 다니기 때문에 한 명만 손전등 들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 손전등은 랄프가 들고 너네 둘은 삽을 들어. 그게 맞는 것 같아. 4인 1조니까. 가자. 삽 하나만 들으면 되죠. 2인 1조 개해봐야. 왜냐면은 한 명을 못 구해줘. 한 명이 죽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예 무방비 상태 되잖아. 네 명이서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이거 거의 저희 전재산 올도박인데요. 가자 가자. 손전등 있죠? 여기 새로운 행성이네? 네. 손전등 있는 사람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전등은 랄프가 가지고 있으니까 랄프를 따라가면 되고 나는 쬐껌만 쓸게. 어. 둘이서 패면 되죠. 나 스캔 떠서 메인 인터넌스 위치 조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이 지금 새로운 행성이라서 길을 못 찾겠어요. 길을 잃었다. 이럴 때는 이제 벽을 끼고 가면 됩니다. 한 바퀴 돌게요. 동네 한 바퀴. 그 내 예상인데 저기 밑에 떨어져 있는 저 나무 저쪽으로서 아마 가는 게 아닐까. 오,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쪽에 뭔가 보이는데요. 아 맞다, 여기네. 여기. 여기네 맞잖아. 네, 메인 인터넷 쓰네요. 오 똑똑한데요. 좋아요. 네, 칭찬 스티커 드릴게요. 처음으로 사서 갔을 때. 지금 저기 밑에 빨간 문이 하나 보여요. 저기가 저것도 입구 같아. 저것도 입구야. 네, 비상구 같네요. 스태미너 다 채우고 여기는... 가자. 스태미너 다 채우고 가자. 스태미너. 네. 여기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전원을 발견하면은 불을 켜야 될 것 같아요. 어, 저기 조명 그 컨트롤은 랄프가 하고. 자, 가자. 출발할게. 네. 오케이, 바로 무기 찾았죠? 무기 찾았어요. 무기 없는 사람 드세요. 무기 들어, 무기 들어. 라이프 니가 들어, 라이프 니가 들어. 여기는 지금 없고, 위층 한번 가보자. 위층 막혔어, 아무것도 없어.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자, 지금 우측은 다 끝났고요. 방금 정면은 판이 끝났습니다. 좌우 남았어요. 좌측 쫓아 갈게요. 이거 최고의 효율을 내려면 사실 무기 하나, 손전등 하나 들고 다니면서 각자 컨트롤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힘들 것 같아. 그러다 한 명 죽으면은 괴물. 자, 잽잽건. 자, 잡아. 때려. 야, 이 개새끼야. 나를 때리면 어떻게? 야, 이 씨발. 어, 잡아. 죽어. 저 내가 잽건으로 한 명 때리지 않냐? 오키도키 너. 아, 저기 세아가 저기 도키도키 때렸어? 에, 삽으로 절폈다니까요. 세아, 삽 내려놔봐. 삽 내려놔봐. 이게 삽이 어렵나?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 때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들어. 가자.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근데 안개가 껴 있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지? 그냥 지나가면 될까? 안 될 것 같아.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야, 뭔 소리 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밸브 잠그면 돼. 밸브 당길 수 없음. 껐어. 됐다.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저한테 브레이크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왔던 길 아니에요? 아닌가?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얼마야 이거? 거품기 32원. 거품기.
쿠키 7팬 21원. 달걀 거품기 여기 또 있어. 오케이. 여기 안 가보지 않았어요? 여기 위에 다 털어 다 털어. 없어 위 없어 내려가 오케이, 오케이. 자, 다 털었네.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없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네. 이거 누가 들어주면 안 될까? 나 프리시를 못 비치는데. 이거 제가 들어요. 세야가 들어. 세야가. 에 벌레 벌레 지나갔어. 어? 벌레 있다고? 에 아래로 내려왔어 벌레. 그럼 벌레를 잡으러 가야겠네. 우리 세수코 아니야. 어디야? 벌레는 근데 우리가 팔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야 오무 고무오리 오 80원? 나 순간 아니 호모리가 고모리 오무고 이거 안게 뭐냐 이거? 열쇠 여기 열쇠 아니 그 방금 고무오리를 오무고리라고 했어. 아니 이거 안게 뭐냐고. 아니 불 좀 비춰줘. 불 좀 비춰줘.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나와 어. 오케이. 안게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위로 올라갈게요. 뭐야 야! 할수 내 템 어디 갔어 이 개새끼. 아니 뭔데? 바로 거 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바로 거 있지. 내가 바로 거 있어. 와 내 머리 원래 때리는 거 없어졌네. 벌레? 아 위에서 이렇게 사람 빨아가는 그 인형 뽑기처럼 빨아가는 벌레가 있어? 네. 형 어디 가요? 미쳤네. 아니 나 거품기 챙길라. 나 템창 꽉 찼어. 이제 그냥 가자 이제. 더 뭐 앞에 안 보여. 앞에 안 보여. 없어 보이는데. 여기 안 게 이거 누구예요? 열쇠 또 있어. 야. 열쇠 또 있어. 껐어 열쇠 또 있어. 오케이. 여기 문 여기 열쇠 있어. 어디 가니? 어디 갔어 여기 일로 와요. 여기 파밍 안 한 곳 있어요. 더 한다고 파밍을 여기서? 야 여기서 파밍을 더 한다고? 나 지금 나가는 길에 잃어서 그래요 지금. 오케이 한번 제가 기억을 찾아볼게요. 한번 나가는 길 찾아볼게요. 길을 잃었다이. 여기 뭐야? 잠겼다. 열어볼래 이거? 나한테 열쇠 있어. 나한테 열쇠 있어. 열쇠요. 열어봐. 괴물 소리나는데? 앞으로 문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여는 걸로 하자. 어! 머리 위에 괴물! 천장에 괴물 조심해 이거. 보이지? 내가 맞을게! 아 이거 죽은 거야. 내가 맞을게! 야 미안한데 이거 지금 내가 쓴 쬐권도 우리 팀원한테 공격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공격이 피는 아깝긴 한데 느려져요 형님. 아 어 잠깐만 잡았어. 때려 죽여. 야 그만 잠깐만. 야 우리 나가자. 야 그 이러다 죽을 거 같아 우리. 그리고 쬐권도 이제 더 이상 못 써. 가야 해 우리. 잠겼어 여기. 내가 열게. 열지 마. 아니 형 그 어디 갔어요? 몰라 나도. 아니 못 쬐권 못 쓴다니까. 잡았어. 어 나가자. 나한테 죽어. 됐어? 여기 잠겼어 여기. 아니 저기 더 열쇠 있어 혹시? 아 나 한 대 맞으면 죽는다고 씨발. 아니 나가자니까 우리 나가야 되는데. 아 들어요. 제가 삽 들게요. 아니 여기 열려 있어. 내가 들게. 그거 나 근데 그거 나한테 줘. 삽 들어. 이거까지 뽑아 사람 딱 되지 않나? 이 뽑으면 큰일 나나? 아니 씨발 말 좀 하고 가 이 새끼야. 아이가 가 씨발. 야 가자. 나가야 돼. 야 나 쬐권 못 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죽으면 큰일 난다. 400원 잃는 거야 이거. 오케이 형. 아니, 오케이 형 삽줘요 삽. 오케이 형 삽줘요 삽. 제가 아니 그, 나 후레쉬 배터리도 없어. 형 한때 맞으면 죽잖아요. 야 후레쉬 배터리도 오케이. 없대잖아. 가요 가. 집에 가. 어디 가? 아 야, 내가 봤을 때 6시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 비상구! 비상구다! 야 근데 비상구인데 문제가 있어. 이거 건너가기 힘든데? 뛰어가야 돼. 돌아가면 돼. 아 돌아가는 길이 뭔데? 아 어쩔 수 없어. 저기 점프할 수 없어. 난 점프할게. 아 거기 내려갖고 내가 받아볼게. 아니 돌아오라니까. 그래 돌아가는 게 맞아.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낙사가 있는데.
여기 랄프 또 자기 혼자 갔어. 뭐야? 우리끼리 가야 돼. 오지라 아니 밖에 8시야 존나 큰 괴물 있어. 야 아 우리 어떻게 아니 아 큰일 났네. 아니 없어. 아니 좀 큰일 났어.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여기 병 우주가 있다고 점프해서 오라고. 랄프 있는 쪽으로 가보자. 없네. 어 점프해서 받아줄게. 아니 근데 이거 템 들고 못 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뛰지 말고 버티고 뛰라고. 들고 있는 거. 잠깐만 나 위치를 모르겠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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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야 우리 죽으면 안 돼 진짜. 예. 그 바닥 떨고 아 짜장도 돼? 어 떨고 버리고 와 버리고 와 그냥. 알았어 알았어 버릴게. 버려. 먼저 건너가 먼저 세야 먼저 건너가라고.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빨리 가라고. 버리고 와. 아. 병신 병신 쓸거 뒤졌어 또. 아씨. 그냥 버려요 그냥 버려. 여기 끝에다 놔두면은 니네가 죽을 수 있지 않아? 애니 버리고 뛰는데 애니한테 총 들고 있다는 거 기억해요. 애니 떨어지면 좋대. 아, 떨어지면 건 조심해야 괜찮고. 애니 저 떨어지면 좋대.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밖에 나가면 바로 뒤져요. 존나 큰 괴물이 있었다니까 내 앞에. 아이 지랄하고 있네. 없구먼. 12시인데? 빨리 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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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할 준비. 잠깐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진짜 미친. 그만 내 얘기 들어봐. 12시였고 12시에는 우주선이 알아서 출발하는 시스템이야. 큰 괴물 봤어. 근데 나 그거 제끼고. 아니야 제끼고 가서 내가 도착하니까 아무도 도착하지 못했었어. 내가 아까 가는 그 타이밍이 맞긴 했어. 정말 딱 거짓말 같게도 11시 59분에 딱 도착했어. 아니 코트 형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뭐? 밖에 괴물 있다 하고 코트 형이 먼저 나갔잖아요. 어. 근데 다시 들어와고 안전하다고 안 말해주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해요. 형 죽은 줄 알고 저희 10초 있다 갔는데. 내가 죽었으면 네. 밖에서 비명 질렀겠지. 아니 비명질러도 안 해서 안 들리죠.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몇 걸음 안 가고 괴물한테 죽잖아? 그럼 또 내 탓이 되잖아. 어쨌건 쬐권은 지켜냈잖아.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반박 못하죠? 하지만 저희가 들고 거예요. 있던 아이템들의 가치가 400원을 상회한다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명해줄 어떻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오케이, 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오리 건졌지? 고무 오리 건졌지? 거기다 달걀 거품기 건졌어. 거기다 열쇠 하나 썼고 나로선 최선의 베스트였어. 세아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게 잘못. 하나 딱 말할게. 결국 살아남은 건 누구? 나야. 그렇다 이거지. 그럼 싹 다 버리고 나 혼자 출발해야겠다 이거. 아, 나 이제 개인 행동 해야겠다. 안 되겠다 씨.
이거 안 됐다. 고트 형을 죽이고 잽건을 내가 가져서 내가 왕 사수가 돼야 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밖에 없네. 그거 아니야. 아니, 고트 형 제가 말했죠. 삽 두 개 가면 두 개 다 잃어버린다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트 형 꼭 죽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저거 가지고 가고 오케이 됐다. 아니 충격적인 게 플래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이번에 돈 많이 벌지 않아요 이걸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세아가 아까 떨어진 게 존나 컸어. 솔직히 아까 세아 점프 못해갖고 떨어진 거 진짜 개역겨웠어. 응 아니야. 피크잖아 이거. 아 라이프인데 왜 시작했어? 4분. 응 아니야. 밥 없어도 돼. 그냥 가. 뭘 없어도 돼. 잭건 그냥 잭건으로 잡아놓고 그냥 도망가는 식으로 하자 우리.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벽면에 바로 보여. 여긴 지워. 벽면에 보인다. 어 네. 우리는 저 그냥 수집만 하면 돼. 아, 잠깐만. 여기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떨어지면 좆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왜 뭐야? 잠깐만. 아니야. 잽건 진짜 아니야. 와. 잽건 어디 가? 야, 뭐해? 와, 씨발. 와. 여기서 우리 400원 넘게 벌어야 이거 돌아가야 돼. 따라. 와, 진짜 미친다. 씨발. 400원 그냥 갖다 버렸네. 와, 아니 이건 좀 아니지. 딱 떨어지면 죽게 생겼구만. 아니 우리의 등골을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야 이거? 미치겠는데 진짜. 잠깐만, 얘는 왜 이래? 8분의 1 잭건 벌었다. 8분의 1. 야 너는 너 어떻게 된 거야 세아야? 라프님 왼쪽 가고 내가 오른쪽 갈게. 오케이. 아, 8분의 1 잭건 세아 이 새끼. 야 너는 왜 죽었어? 버려 쓸모없어. 스피드 파밍 할게요. 형을 위해서. 형은 심심할까봐. 아 동반의식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동반의식이었다. 씨발. 오케이 확인. 오케이 할게요. 씨발. 아니 세아 이 병신 새끼는 어디 갔어? 죽었다 이씨. 죽었다. 난 죽었다. 빵 김오지. 알아서 형들이 돈을 벌어다 줄 거예요. 어 씨발 지랄한다.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말라 했다. 오 무빙. 오 위로 올라갔다. 어? 얘 왜 이래? 설마 왜 이래? 헐. 인터넷 튕겼나봐. 튕겼지? 아, 네, 아니 네, 이거 튕겼어요. 인터넷이 계속 간헐적으로 끊겨요 형님.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지? 이게 뭐야? 아 재밌었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내가 팔라고? 방을? 방을 내가 팔게. 아니, 그러면 가만 있어 봐봐. 내가 방을 팔게. 와 근데 잭건 들고 거기 다이빙하는 거는 와 상상도 못했어. 와 어떻게 400원 이렇게 바로 날려버릴 수가 있지? 야 들어와봐. 내가 방 팠어. 우리가 어떻게 한 건데? 어. 코트 형은 이제 손전등만 들고 다니는 걸로. 저희는 쿨 가이들.
야, 그 디코 디코 소리 꺼. 예. 이거 우리 하던 거 나.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여기 손전등 있다. 이 초기화 안 되나? 잠깐 잠깐 다 들어와 봐봐. 돈을 더 벌어서 제트팩을 샀어야 됐네. 그러니까 내 말이. 아, 이거 행성 내렸다가 탈출하면은 저희 그거거든요. 마감되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저장된 거 다 날라갔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여기서 새로 시작 못해요. 아예 진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알아. 네. 새야 새 안 들어왔어. 새 어떻게 해야 돼? 네 초대 말고 따라 들어올 줄 모르는 애 같아요. 제가 초대할게요. 이제 들어왔니? 비영수 안녕하세요. 자자자 다시 모여봐봐. 이거 이렇게 하자. 랄프가 방장하니까 자꾸 튕기거든? 그러니까 네. 내가 방장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네. 시작을 하는데 쬐건보다는 네.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삽 세 개가 더 좋은 것 같아. 쬐건 돈 아깝다. 돈데기리기리 돈데기리기리 돈데커마인. 자, 그 저 뭐야 지금 세일 어떻게 되고 있어?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저희 돈이 없고 이거 함선 강화에 순간 이동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함선으로 텔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함선으로 한 방에 텔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역방향 순간 이동기도 있어요. 근데 얼마인데? 370원이요. 한 명만 가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처음부터 돈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오키도키 내려와 봐. 알코테는 이게 마감일이 0일인데 저희가 380원을 벌어야 돼요. 어? 왜?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방 아예 새로 파야 이거... 되겠다. 아예 새로 파야 돼. 아예 새로 팔게. 됐다. 안돼. 아, 얘는 왜 초대? 아니 얘는 계속 초대를 해서 해야만 오는 거야? 예. 아, 네가 초대 좀 해봐. 진짜 무능하네 얘가. 안녕하세요. Make yourself at home. 이쁨의 댄스 댄스. 자, 김모찌. 세. 아, 김오찌. 태야, 그 노가다하다가 삽으로 머리 뒤통수 맞은 거 아니지? 아, 김오찌. 인 김오찌. 이정도 머리를 세게 한대 맞아. 아, 진짜 싫다. 이거 삽 하나 사고 프로, 손전등 하나 살게. 에 프로 하나 삽 하나로 가시죠. 오키도키 형이 뭐 하셨구나. 코트 형이 엄청 싫어하네. 앙 김오찌. 그때는 삽은 꼭 져주세요. 이거 펠색이가 있어요. 잉 아니야. 랄프 형이구나. 랄프 형을 왜 때려요 형. 그건 아니죠 오키도키 형. 자 샀어. 그 나가자. 그, 자 일단 제 일단 상태 보고. 자자자자 그냥 가. 뭐 행성 골라야 뭐 하겠어. 아니 벌집 있는 곳은 네, 벌집 있는 곳 가서 이득 골라 그랬는데 초반에 좀 많이 저걸 해놔야 돼. 옆에 건물 하나 있는데? 조그만 건물? 이거 뭐지? 들어갈 수 있나? 오른쪽에 건물 시켰어요? 하나 있거든. 오른쪽에 택배 받아야 되고 오른쪽에 건물 하나 있더라고.
오케이. 일단 좀 기다리면은 택배 올 거야. 택배 받고 가자. 네. 벌집 먼저 찾고 있을게요. 오면 알아서 올게요. 택배 왔다 얘들아. 내가 손전등 들게. 가자. 네, 제가 사비. 얘들 알아서 오겠지? 알아서 오겠지? 가자. 디리링 디리링 라이프형 어디 갔어요? 가자, 오른쪽부터 탈게. 네. 오른쪽부터 갈게. 아, 왼쪽부터, 왼쪽부터. 네. 여기는 또 점프로 건너가야 되는 곳인데 한번 가볼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 혼 이거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위에. 그래도 왼쪽 끝까지 가봐야지. 아니요, 오이소. 오케이, 쓰레받기 쓰레받지 12원 벌었습니다. 쓰레받기가 아니라 쓰레받이 아니야? 쓰레받이? 오, 병 묶음. 대형추. 아, 들리나? 아무도 없니? 아, 들려? 들려? 들리지? 들리지, 들리지. 아, 들리지, 들리지. 들리지, 들리지. 네. 죽은 사람 없지? 죽은 사람 없지? 한 명이 뒤졌어요. 라이프 형, 라이프 형. 나 저기 병 묶음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올게. 좀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여기서. 아이, 코트 형. 어. 그거 들고 어디다 가시게? 뭐 다른 데 입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입고 있어. 몸도 와야 들고. 아, 넘어가는 길 있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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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네. 길 있거든. 넘어와야 돼. 있어요? 넘어와야 돼. 빨리, 지금 시간 없어. 병 묶음 하나 더 가지고 와야 돼. 빨리 넘어와. 오키도키 데려와. 아니, 근데 그 출구가 있어요, 거기? 있어, 있으니까 얘기하지. 빨리 오키도키 데려와. 오케이. 형, 오키 형. 건너와. 건너와. 아래 있어요? 건너와, 건너와. 어, 네. 건너와, 일로와, 일로와. 오키 형은 저쪽 파밍한 데요,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함선에서 만나세요. 좋아, 좋아. 있어봐. 네. 여긴 아예 막혔거든? 내가 다시 글로 갈게. 에. 에.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오케이. 슬라임 있다, 저쪽 반대편에. 오케이. 얘 어차피 못 넘어요, 저 새끼. 어. 어, 넘어오는데요, 씨발? 넘어온다고? 네. 괜찮아. 우리 올라가서 가면 돼. 공중을 뛰어다니는데? 어. 나가자. 응, 나가면 그만이야. 어, 가자, 가자. 더 많이 들고 와, 갔으면 좋았을 진짜. 텐데, 지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네. 4시 21분이니까 충분해. 오케이, 저기있다. 네. 랄프 어쩌다 죽은 거야? 왔어요? 랄프 형 낙사했어요. 아니 바로 번지점프 해버리던데요? 진짜 냄새가 나더라고요. 하수의 냄새가 났어? 떨어지는 수... 아 예 진짜... 와... 저렇게 해도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가자.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이니까 이 정도에 만족하자. 뭐 더 많이 벌어올 수 오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한 명 안 죽었으면 더 많이 벌어왔는데. 그건 맞지. 그러니까 랄프 형이 트롤 짓만 안 했다면 그게 정말 아쉽다. 앙 김없지. 문 닫을게. 에. 에 바로 출발할게요. 어. Let's go go go. 우주선 올려. 가격 그래도 괜찮게 벌었네. 첫날 치고 174만 벌었어. 우리는 그... 첫날은 와, 360원이나 더 벌 수 있었어? 어마어마하네. 아 잘 잤다. 진짜 세상 쓸모가 진짜. 그 벌집 먹으러 가자. 벌집 일단은 아 재권으로 그 벌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재건이 참 좋은 거긴 하. 이게 벌집이 나오는 곳이 따로 있나? 어슈어런스에서 나옵니다. 어슈어런스. 바로고 바로고. 일단 뭐 잊어먹은 건 없으니까 손전등 충전해 갈게. 손전등 충전하고 가자 가자. 야 잠깐만. 날아다니는 만티코어도 바로 앞에 벌집! 바로 앞에 벌집! 오케이 확인. 아 이건 맨 나중에 맨 나중에 나중이야 진짜. 70원이야 70원. 확인 확인. 두개 일단 두개 벌집 계속 2개. 어 벌집 두개야. 나이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확인. 랄프 따라가자. 우리 어때? 벌집 두개 있어. 네 벌집 두개. 여기서 살살 내려와야 돼요. 앉아가지고 내려오고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우리. 여기 예. 예 가장 빠른 부자예요. 가자. 내 건 하나의 피노이랑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없다. 어, 맨 오른쪽부터 털자. 털에 들어가면 안 돼. 나가 네. 나가 중간길로 갈 거야. 중간길로 없어. 오케이 다시 나오고 네, 왼쪽길 지하 나중에 가 지금 연결돼 있을 것 같으니까. 없지? 내려가자. 어, 여기 뭐 있다. 쿠키. 야 여기 대박. 여기 대박. 헤어드라이어 쿠키 틀펜. 굿. 올라가자. 오케이. 이러고 이제 가운데 아래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아래 거의 똑같은 길이에요. 가운데 아래. 오케이. 순조롭다. 병목금 주워. 열쇠.
내가 챙길게. 뭔 소리야? 문 여는 소리 아니었어요? 이거 문을 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거 밖에 없는데 지금. 흑인 귀신이네. 이쪽으로 더 없어. 일로 나와야 돼. 여기 존나 넓은데다 여기. 여기 낙사 조심. 여기서 랄프님이 한번 보자. 여기 문 열리는 곳이야. 병 묶음 하나 더. 쏟아, 오케이. 쏟아. 제가 들게요. 와, 코카콜라 하나에 81원. 코카콜라 하나 81원. 한 손 들인데. 리모컨. 어, 다 썼어. 나 풀템이야. 나 풀템. 나 오케이, 라이프 풀템. 두 칸 남어. 나 두 칸 남았어. 라이프 형 마사지 건도 주었어요? 아. 그때네. 반대편 한 번만 더 가보고 더 없으면은 바로 철수하자. 이거 그 빨간 문 찾아. 주전자 33원. 에. 바로 먹었어. 병목금. 오케이, 탈출합시다 이제. 내가 들게. 나가자. 우리 다 털었어. 못 찾나? 여기 올라가서 오른쪽도 안 봤거든요. 거기가 아마 출구일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보고 올게. 올라가서 오른쪽이랑 올라가서 왼쪽으로 유턴 하는 길도 안 갔어요. 여기 유턴 길 안 갔고. 새가 저기 위에 있어, 위에. 여기 안 갔고 유턴 길도 안 갔는데. 잠겼어, 여기 잠겼어. 열쇠 있어, 열쇠, 나한테. 어떻게 열쇠 있잖아. 들어가 봐. 어! 피클든 병. 오케이. 내가 들게. 들었어? 아, 주웠어. 여기도 뭐 있다. 넓어요, 여기도. 엄청 넓은데 여기? 같이 다녀, 같이. 빠꾸. 거기 뭐 있어요? 여기 있다. 출구 여기 있다. 얘들한테 알려. 오케이. 얘들아, 출구 찾았어. 여기 뭐 없어요, 여기? 이쪽에. 출구 찾아서 여기 빨리 여기 나가자. 돈 많이 벌었어, 우리. 천천히. 이거 어떻게 내려가? 야, 마지막에 벌까지 챙기면 진짜 대박. 오, 그러네요. 벌지 두 개까지. 앉으면서 내려오면 안 맞아. 앉으면서 내려오면. 너무 맛있다. 제거 바로 사겠어 이거. 그럴까요? 그 길이 맞아요. 그걸로 쭉 가면 돼요. 벌 조심 형님. 벌써 어그로를 끄신다고요? 띠링. 다 버려. 2인 1조 돼서 한 번에 가지고 한 번에 도망가자. 와, 돈 미친 듯이 벌었다. 자, 유인해봐. 왼쪽으로 뛰어. 왼쪽으로 뛰어가. 자, 갈게요. 잠깐만. 남대, 네가 데리고 가. 오케이. 들어. 오정 이쪽. 고고. 집 들어가. 라이프 어디갔어? 괜찮겠지 뭐. 와. 야! 라이프 어디 갔어? 아, 여기 뒤져 있네. 아, 나지. 야, 탈출해야 될 텐데. 저희 죽었어. 빨리. 아니야, 저 시체 된다고 될 게 아닌데. 벌. 죽었다. 아니. 와, 좆됐다. 야, 이거 좆된 거 같은데. 야, 좆된 거 같은데 진짜로? 그냥 왔었어 했어. 빨리 눌러. 가.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돼? 진짜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일단 했는데. 벌집 아니, 하나. 이쪽으로 도망가고 뒤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왼쪽 거. 잠깐만. 거. 잠깐만. 깨졌다.
어? 어? 아! 다, 전부 다 잃었대. 아니 아 어떤 거 있던데? 삽 있는? 아 시발. 와 혼전등이랑 삽 있어. 와 아 존나 맛있게 먹었는데. 아 전부 다 잃었어? 오케이. 아. 그럼 이렇게 한 번만 더 걸면 돼. 바로 간다. 아 또 아니발 한쪽으로 넣은 새끼 누구야 이거? 와 이게 진짜 씨 운수. 아니 벌 어그로 끌어갖고 안쪽으로 넣은 새끼 누구야 이거? 와 어그로 끌린 사람이 존나 도망가야 되는데 진짜 김천지 메터네. 이거 딱 말할게. 이거 저기 뭐야 오늘 여기까지 해. 디코로 와봐. 와 적같다 진짜. 아, 현타 존나 오는데 갑자기. 아 현타 존나 온다 진짜. 아아 근데 이거 어그로 끌고 벌을 배로 끌고 온 사람이 누군가요 혹시? 그거 오키도키 형이요. 오키도키야 그거. 오키도키 형이 맞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아니 진짜 가장 먼저 죽은 형이야. 사람이 누구예요? 라이프 형 먼저... 아니에요? 네 결론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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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오늘 아니에요. 무일푼이야 무일푼. 코트 형이네. 아니야 결론은 코트 지금... 형 제일 먼저 죽었어요 혹시 배 안에서? 아니 맨 난 처음에 배 밖에서 죽었어. 밖에서 맨 처음에 죽은 사람은 랄프였어. 아니 랄프님 밖에서 죽었거든요. 지금 범인 찾기 할 필요가 없고 결국은 쬐권을 쬐권 살 돈 다 돈 다 날렸네. 아까 400 얼마 모았는데 한 번에 진짜 깔끔하게 다 털었거든. 그 행성에서 털 수 있는 거 100% 다 털었던 것 같아 방금. 진짜 내가 벌레 똥구멍까지 다 저희가 털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털었을 때 그 성과로 또 뭔가 또 보너스로 줄 수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게 아닌가. 욕심이 과한 것보다는 컨트롤이 아쉬웠다. 누가 끌고만 오지 않았으면은 잘만 도망갔었으면은 저희가 지금 벌써 잽건을 사고도 남은 돈으로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었는데. 아니 두 명이 동시에 벌칙 딱 집어 동시에 놓고 가 출발한대. 너네는 혼좀 나야 돼. 너네는 그 어떤 사람이 벌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전멸을 해버렸다. 너네는 혼좀 나야 돼. 진짜 누굴까? 배 안에 벌을 들인 사람. 나 궁금해. 저 아이디가 K로 시작하던데. 그만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이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니? 한 명이 재건도 잃어버려. 벌도 함선에 들여놔. 그만해. 문도 잠가놓고 들어오라고 해. 그만해. 함선 먼저 출발시켜. 아이고 그만해. 골프나 켜라. 녹화 끊을게 랄프야. 예. 내일은 더 잘 파밍해보자.